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your host, 대건, as always. I hope you guys spent such a nice weekend and nice day today as well. 일단 뭐 꽃샘추위였는데,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고요. I hope you guys didn't catch a cold. 그리고, like I said last week,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레몬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So I keep drinking lemon water. Since last week. 아직은 뭐그효그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근데 뭐 계속 어찌됐건 간에 뭐 꾸준히 마셔봐야겠죠. 적어도 뭐한달 정도 마셔봐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 거니까는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의 변화라든가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I'll keep telling you guys the benefits of drinking lemon water. Honestly, I don't know if it's effective or not yet. 아직은 뭐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어찌됐건 간에 마시기 시작했는 이상 계속 마셔봐야겠지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몇도 변화되고 하면서 오늘의 표현도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도 한글로 하게 되면은 야 그냥 키 가져와, 그냥 키 내놔 정도 표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키워드가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뭐 동사하다 정도의 뉘앙스를 주기 위한 부사 just, JUST가 쓰였다는 게첫 번째 또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 유명한 그 있잖아요. Just do it. 그냥 해봐 봐봐봐. 맞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단지 그걸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석하면은 sounds very weird. sounds really weird. 얼마나 그 어색해요. 그냥 그게네. 여기서 그냥 정도의 단지 아니 단지가 그냥 주는 뉘앙스라는 거. 그래서 그냥 hand over 말 그대로 hand 손을 over 이렇게 건네면서 하는 거 있겠네. 말 그대로 무엇다를 to transfer 어느 손에서 A from A to B 이렇게 건네다 준다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hand over 있었고 그다음에 the keys 말 그대로 그 열쇠. 열쇠를 기본적으로 한개 이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두개 이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the keys 복수를 썼다라는 거. Like I said, we have to see the forest, not the tree itself. 그 뭐로 영어 공부하실 때 너무 이렇게 막 세세한 거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교수님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쓸 건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자고 좀 넓게 see the forest 좀 넓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물론 제가 약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말씀 안 드릴래요. 약좀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관사 같은 건잘 몰라요. 잘 약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물론 이제 완전 전문가분들이 보면 아 저놈아 좀 뭔가 좀 정이 틀렸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I didn't have any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foreigners who speak English.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할 때는 크게 뭐 지장이 없었다는 게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키워드 잘 활용하셔서 세 번의 시계 내뱉어 보고 오늘 표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야 그냥 키 가져와. 니안돼안 돼. 아빠 차안돼안 돼. 야그 그냥 키 가져와. 영어로는요. Just hand over the keys. 야 그냥 가져와 키를. Just hand over the keys. 마지막 one last time. 그냥 키가 온나. 영어로는요. Just hand over the keys. 그렇죠. Excellent. 잘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I hope you guys found this sentence very useful. 오늘 표현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요. 한글로 하게 되면 요거예요. 오늘도 좀 차에 관련된 걸 준비해봤는데 한글로 하면 요거예요. 내 네가 내차 몰도록 냅둘 것 같나? 좀 의역하면 이 정도 될것 같아요. 내가 네차 몰도록 절대 안 냅둘 거다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가 내차 몰도록 나는 안 냅둘 거야 정도의 표현이에요. 이게 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웃긴데 뭐좀더 좋은 의역이 있다거나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뭐 페북이라던가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강의 보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한국말 제가 요새 하는 게좀 많이 삐리하죠. 뭐 언제 안 그랬냐마는 어쨌거나 그런 뉘앙스예요. 니내차못 몬다. 난 니가 내차 쓰도록 안 냅둘 거야 정도의 뉘앙스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먼저 뱉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썰풀면서 설명들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t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잘 들어보세요. 야, 치아라. 네가 면허 딴건 말고, 네 지금 땄다며. 내가 미쳤나 니한테 주려고. 뭐차 골로 갈일 있나? 난 네가 내차 몰도록 안 냅둘 거야. I won't let you drive m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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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I will not, won't.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자연스럽게 붙이면은 I won't let you drive my car. 혹은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the pronunciation for today's sentence might be a little bit more different than before. 좀 평소보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문장 어려운 거 없어요. Not that difficult actually. 여러분 우리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은 I won't let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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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let 동사 let it go 이것 때문에 우리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let 동사 뒤에 뭐 어떤 거 오고 명사고 뒤에 또 동사를 또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뒤에 오는 명사 명사가 말이 안 들어 갑자기 동사하도록 냅둬라 이런 거거든. Let it go 하면 냅둬래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이미 알아버렸네 뭐야 녹음은 냅둬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냅둬래 이러잖아요. 노래가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let you drive로 가게 되면은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다예요. Let you use my phone 하면은 네가 내 폰을 쓰도록 냅두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다음에 let you love me 하면은 네가 나 사랑하도록 냅두다 이런 뉘앙스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대근시 한 문장에 동사 한 개라며. 요 let도 동사 아니야. 그럼 love도 동사 아니야. 니왜 공갈 쳤어? 그러니까 let이라는 동사 자체가 좀 되게 특별하기 때문에 바로 또 뭐뭐 하도록 냅두다라고 할때 곧바로 또 동사 형태를 쓸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세요. 오늘 이제 강의는 문법 시간이니까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근데 나 하도록 I will not will 자체가 동사하도록 동사일 것이다인데 I will not이니까는 동사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 won't let you drive.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 거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Whose car? 누구 차를요? My car. 말 그대로 내 차를 네가 운전하도록 I won't let 냅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I won't let you drive. 나는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지금 네가 운전하게 안 냅둘게요. 누구 차를요? My car. 내 차를. 합치면은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은 니내차못 써. 요런 뉘앙스까지 의역이 되는 거죠. 니 이제 막 면허 땄다며. 치아라. 요런 뉘앙스가 되는 거지요. 이제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 오늘 문장이 완성이 되는지. 자, 감 잡으셨으리라 믿고 바로 제 턴으로 한번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So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please. 잘 들어보세요. 마, 대거라, 니 이제 막 면허 땄다며. 됐다잉. 니 그냥 뭐 똥차 뭐 사서 하든지 나는 너를 너에게 맡길 수 없다. 나는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 것이야. I won't let you drive. 누구의 차를요? Whose car are we talking about? 그렇죠? 내 차를요. My car. 나는 네가 동사하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drive니까 나는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I won't let you drive. Whose car? Again? 그렇죠? 내 차를. My car. 합쳐보면요, if we put them together, it goes like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오늘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쓰는지 상황이 정말 중요하죠. 문장만 따다다 외워봤자 그 문장을 쓸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맞죠? Chances are we might not actually use this sentence in where we actually have to use this sentence. 그런 것처럼 상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 한번 잡아봤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친구가 가래요. 야, 그거 아나? Guess what? 그거 아나? Guess what? 뭔데? 뭐? 뭐? 니뭐 복권 뭐 당첨되고 뭐 그런 거라? What? You won the lottery or something? You won the lottery, 로또, lottery or something? 아이래 임마, 내 어제 면허 땄다 이가. No. I got my driver's license yesterday. I got my driver's license yesterday. 축하한데, 근데 그거 아나? 니내 차는 절대 못 온대. Congratulations. Congrats. 줄인 거, congrats, congratulations. 줄인 버전, short version.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but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축하해. 근데 내 차는 안 돼. 니내차뭐 골로 가게 할일 있음? 이런 뉘앙스 표현, 오늘의 표현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도 감 잡을 수 있겠네. 발음 T까지 마지막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et me give you some tips before your turn as always. 일단은 I won't let you drive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짜서 갈 거예요. 임의로. 중요한 거는 let, 그러니까 won't 이 발음이에요. won't. will not이 이렇게 줄여진 발음이 won't 이렇게 되거든요. won't. 이거 be careful. want는 절대로 안 되면 돼요. You're not supposed to pronounce this word want because there is a verb, 그렇죠? That sounds like won't, which has totally different meaning. Which has totally different meaning.
그래서 뭐 want 하게 되면은 to want something 말고 뭔가 원하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will not은 won't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따라해 보세요. Follow my instruction. 그 입술을 이렇게 둥글게 마세요. 이렇게 뽀뽀하듯이 이렇게 마시고 워워워 오랑 워 중간 애매한 발음 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캄다운 때워워 발음하시고 그다음에 운 약간 유 발음 워운 그리고 트 이렇게 뱉어 보세요. 세개 합쳐 볼까요? won't 따라해 보세요. 다시 wo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도 since I'm not a native speaker, my pronunciation is not the best way, but I think it will be a good guide for you to pronounce this type of, you know, pronunciat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딱될것 같아요. won't 입술을 그러니까 주들이 아 주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욕이 아니에요. 사투리예요. 입술을 둥글게 말고 가시라는 거. won't 이렇게 잡아가셔서 이 정리해서 가시면 I won't let you drive. 드라이브 발음하실 때도 드라이브가 아니고 드라이브. DR 사운드는 주 정도로 발음하자는 거. 드래곤이 아니고 뭐죠? 드래곤. 그죠? 공 따위를 따고 틀을 따갈 때 드랍이 아니고 뭐죠? 드랍. 꿈이 드림이 아니고 뭐죠? 드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레미제라블 영화도 보면 I dream the dream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꿈을 꿨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Dream the dream 이렇게 하잖아요. Dream 이렇게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I won't let you drive. 입술 마시고 다시 I won't let you drive. 중요합니다. 요거 잡아가시고 두 부분은 쉽죠? 뭐를 내 차? My car. My car. 뭐 쉽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발음 팁 드린 거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이렇게 조합, 배합하셔서 가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t's your turn where you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that we are learning together now.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준비되셨죠? Then you know what to do. Let's go. 갑니다. 치아라. 면허, 죄송합니다. 면허 막 땄다며, 치아래. 나는 네가 동사하도록 냅두지 않을까? 요, 그건 거예요. 스트럭처인 거예요. 나는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 것이요. So whose car are we talking about? 누구 차요? 내 차, 내 차. 내차안 된대. 때려치아래. 계속 갑니다. 나는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누구 차를요? 내 차를. 그쵸? 자, 마지막, one last time. 나는 네가 운전하도록 냅두지 않을게요. 누구 차를요? 내 차를요. 그렇죠. Perfect, 여러분. 잘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나는 네가 동사로 냅두지 않을까? 여기서 동사 drive, 운전하다는 뜻이었죠? I won't let you drive. Whose car? 누구 차를요? 내 차를요. My car. 합쳐 보면 의외 돼요. 그죠? I won't let you drive my car. I won't let you drive my car. 이렇게 된다는 거죠. I won't let you love me. 난 네가 나 사랑하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I won't let you use my phone. 내폰 쓰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I won't let you drink my coffee. 내 커피 마시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I won't let you love my sister. 내 여동생 네가 좋아하도록 사랑에 빠지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I won't let you go. 네가 가도록 냅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let me go 하면 내가 가게 냅두지 않아. Let me go. Please let me go. Please let me use your car. 이런 식으로. 오늘의 키워드는 냅동사 활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잘 챙겨가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practice a lot and don't forget to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오늘 배운 것도 복습만 까먹지 마시고 오늘 약간 길었었는데 따라오시느라 참 고생하셨고 욕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 다음 주란다. See you next weekend. 봐봐 이런 것 같아요. 한개 해놓고 곤란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알찬 강의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trouble as always.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week. Not next week. See you next time. Bye bye. Take care.